반가 반가. 당신을 불러 다스리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말 딸기님 전화 고맙습니다. 아이 바나나 먹은 게 그렇게 뭔가 큰일인가? 나 아직 게임 기차 이해가 안 화이팅! 가는데. 아 디니 어쩌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어쩌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나 이거는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바나나 먹었다가 무슨 일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모르겠네. 선반님 메이플 잘하게 올바른데. 생기셨어요. 칭찬. 아 알로모라님 전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메이플 하면 잘하겠죠? 아 투데이스 윈 저거 빼야겠다. 선반님 앞으로도 바나나 맛있게 드세요. 헤헤. 아 람겐님 전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리가 지직거린다고요? 아 이거는 그거예요. 잠깐 그러는 거야. 잠깐. 야야야. 아, 선바지 똥쌌다님 천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닥터 세진정, 아 닥터 정의 이야기 계속 가볼까요? 독다정. 자, 그 다음에는 어떤 뭘 치료하고 뭘 갈지. 자, 이제 세 번째 환자 치료할 차례죠. 환자 440번. 유명 인사로 최근 직업과 관련된 사건으로 인해 큐땡님, 아, 1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큐땡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과도함에 해로운 죄책감을 보냅니다. 보입니다. 의뢰인은 뉴로스탈지아 인스티튜트에 소개한 친구나 동료들은 의뢰인이 유명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뭔가 죄책감을 보이는 거 보니까 이 사람 뭐 잘못했네. 그죠? Let's go. 자, 들어가 보자. 자, 또 숑숑숑숑. 이건 나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너무 마법 같아. 약간 과학적이지 못해. 문과 느낌 나, 문과 느낌. 바밤 빠바밤. 로딩 클라이. 자, 의뢰인의 수리 면접. 오케이. 뭐야? 뭐야, 수리 면접 스킵된 거야? 안 되는데? 왜 스킵됐지? 선반님 시야가 좁은 이유가 쾌적으로 알려달라는 의미시죠? 그렇죠. 완전 맞죠? 아, 선바지 똥쌌다님 천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렉 걸리지? 뭔가? 뭐지? 좀 약간 렉 걸리는 것 같지 않아요? 다시 가볼까? 시작이 안 돼. 갇혔어. 아니네. 뭔가 이상한데? 껐다 켜봐야겠다, 게임을. 아, 닥터 정. 저 시야가 좁은 이유는 시야가 좁기 때문입니다. 아, 이거 자동 저장 돼가지고 저거 수리 면접 넘겨버린 거 아니야? 아, 그럼 안 되는데. 저걸 들어야 힌트가 많이 생기는데, 그죠? 아, 이거 열려버렸네. 440번 문 열려버렸네. 안 돼, 아니 돼. 나 아무것도 안 눌렀는데 왜 스킵이 된 거야? 오, 용용용용용용용.
이게 공포 요소가 있는 심리 게임. 스토리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진짜.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이면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 됐다. Your efforts. But all this is quite excessive. Let's be candid here. I have Alzheimer's. 요리는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다. This thing that happened at the performance. Not knowing where I was. It was mortifying. Yes, I'm embarrassed, ashamed even. But I suppose that's just my new reality now. 뭘 한 거지? My most prestigious days are behind me. What happened there is just 피아니스트인가? The new normal. Swallowing a mistake like that. Ever since I was a child, pain makes you worthy. Perfection makes it worthy. Perfection makes it worth it. So yes, I feel guilt. Who wouldn't? Especially someone in my position. But to call it excessive, erratic, obsessive. Look, my friends and colleagues, they mean well, but they simply don't understand. They never have. I built my whole life in pursuit of perfection. 음악가인 것 같네요, 일단은. 그죠? 음악하는 사람인 것 같고. Perfection. Nothing less. 약간 위플래시 그 대머리 선생님 그런 느낌인데 뭔가? I failed the audience. I failed the orchestra. I failed myself. 피아니스트네, 피아니스트. I failed everyone who has depended on me because I made a terrible mistake. The first, no doubt, of many to come. And there is not a goddamn thing you, me, or any of your technologies or techniques can do about it. I can work through my problems on my own. I always have. Furthermore, to be frank, the suggestion that trauma has anything to do with this is a tremendous overreaction. 약간 Just stop wasting 치료가 약간 거부인가? At this point, 지금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나 보네요, 환자는. Anyway? 일단 봐야 알겠네. 아, 또 흥미롭다. 흥미로운 인트로. 역시 수리면접 이거 봐야 돼. 자, 뭔가 끔찍한 실수라는 게 그냥 틀린 건가? 근데 그것도 진짜 거장이면은 하나 틀린 것도 진짜 엄청나게 끔찍한 실수일 수도 있어요. 그죠? 지금 그리고 막 강박, 완벽 이런 걸 되게 추구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자, 일단은 여기부터인가? 자, 환자의 정신 세계를 또 탐험해 봅시다. 고고! 자, 여기 뭐지? 사람은 아니죠? 대형 발톱깎이 같은 거 들어있을 것 같아. 여기 뭐 들어있는 거지? 그 베이스? 콘트라 베이스? 와우! 와우! 와, 무대 멋있다. 자, 피아노에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고 있고요. 사람은 없는데 박수 소리가 난다. 플레이 한번 해볼까? 여기 핏자국 어떤 식으로 플레이하는 거지? 여기 내가 어디 있니? Wait. (웃음) 뭐야, 똑같은 걸 누르는데 계속 음이 바뀌지? 방금 전에 들렸던 음을 치는 건가? 아니야. 뭔가 이상해요, 그죠? 자, 갑자기 메트로놈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움직이네. 와, 박자 못 맞추면 죽는다 이거. 와, 이렇게 이건 진짜 이런 데서 훈련하면은 박치도 진짜 기적의 인간 메트로놈이 될 수 있겠다. 와, 개 무서운데? 와우.
아 넘어가 넘어가 넘어가.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러면 으악! 이 거장의 마음속에는 진짜 박자를 맞춰야 된다는 그 압박감이 이 정도로 셌다는 그런 그런 건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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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갓. 탈리기가 없어요. 탈리기가. 어 근데 안 맞네. 아! 어 뭐야 나 맞는 거 아니야? 맞아도 지금 죽어도 벌써 죽었을 건데? 안 죽네? 자 어쨌든 어, 개 무서운데? 이 맥트로놈 여기를 뛰쳐나갑시다. 어 저기 색깔 다른 거 하나 있다. 저기 뭔가 비밀이 있지 않을까요? 자 여기 왔는데 어 여기 문이 있네. 들어가진 못하고. 뭐지? 자 뭔가를 내가 빼먹고 왔나봐. 저 앞에서 뭔가 빼먹어가지고 이 모래시계 문이 안 열리나봐요. 아 모래시계가 아니라 이 의무실? 이 빨간 적십자가 있는. 아 선해라 일반님 2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용. 후. 근데 이거 맞아도 안 죽는 것 같아. 아닌가? 또 그러다 괜히 맞고 후회한 게 한두 번이 아니죠? 자 이번엔 이 모래시계 한번 와봅시다. 음악이 굉장히 웅장하네. 이 모래시계에도 뭔가 할 수 있는 건 없는데? 어우씨 깜짝이야. 아이씨 고마해 얘들아. 아니면 저기 저 멈춰있는 메트로놈? 아니야 저기 못 가. 거기 못 가. 어? 여기 뭐 있다. 여기 뭐 있다. Found something. 뭐야 뭐야. 솔로 또 못 나가는데? 아! 맞으면 아 맞으면 당해요. 내가 여태까지 나도 모르는 최고의 스텝으로 피한 거였어. 맞으면 죽습니다. 저 그림 뭐지? 저 그림 뭘까? 여기도 아 나 그림이 있네 모래시계마다. 여기 파란 피아노, 민트색 피아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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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체력 회복 속도가 빠른 편이어서. 그 다음에 이 무슨 정문, 대문 세 개. 어 이거 피아노 건반 거꾸로 해놓은 거 같기도 하고 아닌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어, 문. 아 나 아 나 그리고 그네를 타고 있고 부모님이 부모님으로 추정되는 두 어른이 아이를 보고 있고요. 어우씨 뭘까? 딱쿵 다시 가면 열려 있으려나? 내가 근데 뭔가를 한 게 없는데. 쿵딱쿵딱쿵딱쿵 그금 좋다. 근데 막 주인공이 된 것 같아. 다크 소울을 하는 것 같다. 아! 어... 사진을 찾아야 되나? 빰빰 땅 땅. 자, 돌아다니면서 최대한 시야를 넓히고 사진을 아, 찾아봅시다. 공딱 사진이 있는데 저 모래시계 안에 있어가지고 이걸 깨야 되나? 깨는 버튼 없는데. 바닥에? 바닥에 사진 있다고요? 바닥을 봐야겠네 그럼. 땅 보고 걷기. 어 찾았다. 오 예. 아
알츠하이머병 때문에 기억을 잃은 걸 상기했죠. 좀 되려나 이제? 오케이. 알츠하이머병이 치매 같은 건가요? 기억을 잃는 건가? 아, 제대로 맞았다. 이제 저기 문 열려 있겠죠? 우리의 생각이 맞다면? 공따 아, 아직도 안 열려. 아, 더 찾아야 되나 봐. 꼴 봤네. 아, 롤 봤네. 롤 되면 누가 안 열어주나? 따공따공따공따공따공따 오! 이 연출이랑 이런 거 진짜 좀 신박하긴 하다. 오. 아, 어디 있어? 바닥에 한 장 더 있을 텐데. 너무 찾기 힘든 거임. 저 모래사장에서 사진 찾기. 언제 나오냐? 어? 아, 언제 걸리냐? 이거. 아, 김하영님 2개월 야, 구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따. 여기가 그렇게 넓진 않은 것 같은데, 그죠? 어, 또 찾았다. 아까 없었는데 여기? 부모님께서 유명한 피아노 강사를 고용하셨어요. 최고가 아니면 안 되니까요. 어? 사진 주소 때마다 맵이 약간씩 바뀌는 듯? 분명히 바로 앞에 그거 있었거든요? 어, 있네. 아, 아닙니다, 여러분. 제 말을 다 잊어버리세요. 오케이, 이제 열린다. 이제 열린다. 뭘까? 뇌인가? 뾰롱. 자, 일단 사진 두 개, 아직 여덟 개의 사진이 남았습니다. 전하, 신에게는 아직 여덟 장의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자, 다음 방 가보자. Cry harder. 오와, cry harder. 오, 무서워. 더 우르라는 건가? 안 보여. 뭐라 써 있는 거야? 아, 빡감. 오씨, 깜짝이야. 오. 한옥 연습하는 건가? 그는 제게 늘 실패를 두려워하라고 가르쳤어요. Your mistake cause everyone's damn pain. 아, 너의 실수가 모두를 고통스럽게 만든대. 무섭다. 어릴 때부터 이런 가르침을. 이건 또 뭐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 1, 2, 3. 첫 번째는 길게 그렇게 어떻게 하라는 건가? 오씨. 자, 이게 힌트인 것 같죠? 1번, 2번, 3번 줄 순서대로 이렇게 연주하면 되는 건가?
이게 아닌가 본데? 그 다음도 아 이제 아까 여기 있다가 안 됐죠. 그럼 세 번째 거 해볼까요? 아 여기다 하는 건가? 그 다음에 여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한 줄로 한 줄에다 하는 거였습니다. 다른 줄로 옮기는 게 아니라 이건 또 뭐야? 사용법을 모르는 손은 무용지물이다. 뭐지 이게? 트럼펫? 이게 뭐죠? 나 이런 거 모르는데. 시작도 안 했는데 틀렸어. 잠깐만. 자, 1번. 자, 1번이 네 번째 손가락이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오른손으로 이걸 한다고 했을 때, 여기 아니야? 트럼펫을 이렇게 부나? 이렇게 부나? 여기 아니야? 여기. 이것도 아니야? 아, 여기다. 자. 4213. 4213 순서입니다. 4213. 4. 왜? 맞지 않았어? 아까 이거 아니었어? 4. 2. 1. 3. 오케이. 좋아요. 이번엔 또 하프야. 하프. 질서는 위대함으로 오르는 길. 4, 3, 3, 2, 1, 1, 5. 뭐지, 이건 또? 뭐지, 이건? 한번 해보지, 뭐. 잠깐만, 이거는 아예, 하프는 아예 모르겠는데? 뭐지? 4, 3. 4321 무슨 뜻이야 이게? 4는 3보다 크고 3은 2보다 작아. 왜? 1이 더 크고 1은 5보다 크고 3도 5보다 크고 뭐지 이게? 아 이 중에서 맞는 것만 하는 건가? 그러면 4 이거 맞고 다 틀리고 4 4 다 4 들어간 것만 다 맞는데? 4 4 4 해볼까? 4 4 4? 안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여기 맞아요. 찍는 거야 그냥. 자, 두 번째까지 찍어서 맞췄고요. 왜 맞췄는지 몰라요. 자, 세 번째까지 찍어서 맞췄고요. 다 맞출 수 있겠다. 이게 아니야? 아, 역시 찍기는 위대하다. 오케이. 좋아. 드럼. 드럼 좋아. 드럼 좋아. 아! 얼굴 왜 이래? 씨 깜짝 놀랐네. 자. 자, 완벽의 단계. 희망, 기진맥진, 분노, 절망, 희생, 기쁨. 와 이거 진짜 위플래시인데? 이거 진짜 위플래시인데 이거? 아 여기서 얼굴대로 하라는 거구나. 자 희망. 지금 여기서 희망에 가득 찬 얼굴은 뭘까요? 이 사람 희망. 님 희망이죠? 아 맞아요 희망. 그 다음에 기진맥진. 기진맥진은 이거?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앵거. 앵거 디스페어. 자 화난 사람, anger, despair. 그럼 그 다음에 이거잖아. 아, 왜? 마지막 뭐였어? 희생? 아, 이게 희생이구나. 아, 이거. 이게 희생이구나. 빵, 빵, 빵. 아, 뭐 있지? 빵, 빵. 그 다음에 찰랑찰랑. 자, 기쁨! 오케이. 깜짝이야. 이번엔 또 필이. 핑거스 힐 파일러 더즌. 손가락은 치유되지만 실패는 그렇지. 와 대박 무섭다 진짜. 와 이거 약간
그 뭐지? 베넷 포디한테 이거 보여주고 싶다. 어? 둘이 약간 말 잘 통할 듯? 와, 진짜 인류 아티스트가 되는 거는 진짜 대박 빡세구나. 이렇게 무서운 말을 보다니. 1, 2, 3, 4, 5, 6, 7. 무슨 뜻이지, 이건 또? 오. 자, 모르겠을 땐 찍으세요, 여러분. 네, 버튼이 너무 많다. 오케이. 첫 번째 이거. 또 올라가나? 아, 어려운데 이러면? 빰 빰 빰 빰 빰 아! 빰 빰 잠깐만. 이거 위치를 알려준 건가? 이거 일곱 개를 하는 거면은 좀 빡센데, 찍어서 맞추기는. 와, 대박. 자, 네 개까지 맞췄어. 하나만 더 맞추면 될 것 같아. 아, 헷갈려. 어, 이거 아니었나? 어? 어, 그렇지. 어, 다섯 개까지 맞췄어. 자, 안 누른 버튼, 뭐였지? 여긴가? 여긴가? 어허! 마지막 하나! 안 누른 거 뭐였지? 여태까지 한 번도 내가 누르지 않은 그 버튼. 바로 이거다! 아! 잠깐만. 아이고, 순서. 그 다음에 이거였나? 아, 이거였다. 그 다음에 이거였나? 하나 뭘까요? 하나 뭘까요? 이건가? 아, 잠깐만. 이거 안 눌렀는데? 어, 됐다. 오, 예! 어, 자, 어, 어떻게든 어, 풀어냈네요. 좋아. 어, 역시 찍기는 완벽을 만든다. 피아노의 황금손 실력으로는 더는 이곳에서 연주할 수 없다. 무슨 말이지? 'We regret to inform you.' 자, 오늘 연주는 취소됐습니다. 자, 그녀는 관중을 모욕했고 오케스트라를 상처 입혔습니다. 와, 무슨 실수를 했길래? 어? 피아노 치다 방구라도 꼈나? 퇴색된 황금손 연주 회장인 걸 깜빡했대요. 아, 뮤직 잡지에서 또 막 씹어대고 막 그랬나? 모두가 완벽하진 않다는 걸 깜빡했어요. 눈을 뜨고 음악을 들어라. 피아노의 황금손. 기량을 잃었나? 와, 개무섭다 진짜. 진짜 짱 무섭다. 황금손. 어, 뭐야, 다시 여기야? 잠깐만. 자, 어, 다시 또 무대로, 또다시 무대로 돌아왔습니다. 무대 진짜 크다, 근데. 이건 뭐야? 이거대로 칠하는 거겠죠?
F C D A E G 어 뒤에 거 사라지네? 외워서 쳐야 되네? 어 잠깐만 다 없앴어! 아 다시 보여줘! 없애면 어떡하냐? 틀리면 찍혀! 다시 해야 돼 그럼? 와 틀리면은 손 찍혀버려! 개 무섭다. 틀리면 손을 찍어버리네. 자, 다시 가면 되겠죠? 와, 이거는 진짜 귀신 무섭고 이런 게 아니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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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내가 귀신 안 무섭고 연출이 무섭다 하려고 그랬는데 귀신이 튀어나오고 있네. 이런 도라이 같은 게임 진짜. 아, 개열받네. 아니, 아, 칭찬해줄라. 야, 너 마이너스 100점. 안 돼, 안 돼. 이 게임 안 돼. 쓰레기 게임이야. 뭐야, 문 열어. 뭐야. 아씨, 뭐야, 문 열어. 어디야, 여기. 문 안 열려. 바닥에 사진 있다. 다른 아이들처럼 저 역시 모든 곳에 딱히 재능이 있진 않았어요. 이제 열리나? 맞다, 맞다. 유수의 피나는 노력과 결실을 즐기는 제자와 스승. 아, 진짜 위플래시 같다. 이게 얘 좌우명인가봐요. 고통이 날 훌륭하게 만들고, 완벽함은 고통을 가치있게 만든다. 아, 부부바바님. 아, 2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은 고통스러운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제 손이 대가를 치렀죠. 선생님 피아노 못 친다.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나 뭐 탈출해야 되는 건가? 선생님이 피아노 못 친다고 한번 손 찍은 적 있나? 오오오오 저거 점점 내려와. 뭐야. 오 이상해 무서워. 멈추겠지? 응? 오케이. 와 진짜 선생님이 손 한번 찍었나봐. 건반 부가져 있고 피나고 손끝에서 피나잖아. 손톱이 새까만 게 매니큐어 칠한 게 아니라 찍혀가지고 뭐 피가 터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개소름 돋는데? 어우. 자 근데 갑자기 분위기가 좀 밝아지는데. 어우. 그 후에 각성해서 피아노 초천재가 됐나? 그래서 그걸 잊었나? 전에 옛날에 이랬던 사실을? 지금 손가락이 떨어지면서 꽃잎이 막 휘날리고 있거든요? 아 또 궁금해진다. 와 이거 참을 수 없어. 이거 이 게임 참을 수 없어. 근데 길이 어딜까? 저긴 막혀있고. 여기로 올라가면 되나? 사진 찾았다. 끊임없이 완벽을 추구한 결과 저는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됐어요. 와 피아노. 저도 어릴 때 피아노 치는 거 진짜 싫어했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나한테 연습시키려고 그래가지고. 물론 이렇게 심하진 않았지만 정말 피아노를 정말 싫어했습니다. 그냥 악기 자체를 엄청 싫어했어. 와 또 손가락 떨어진다. 와 분위기를 알 수가 없네요. 그죠? 손톱이 오우! 나 찍혔나? 이게 내가 죽은 건지 깬 건지 잘 구분간이 안 되는데 깬 거겠죠?
내가 죽은 건지 깬 건지 기억이 아 분간이 잘 안 가. 자, 깬 듯. 깬 듯, 깬 듯. 아, 죽은 거네. 어, 나 죽었네. 어, 이제야 분간이 갑니다. 자, 저 떨어지는 손가락 맞으면 어, 죽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위에서 손가락이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조심조심. 어, 웬만하면 이 뚫려있는 하늘로 갑시다. 그리고 이 불금도 뭔가 약간 새로운 뭔가가 탄생하는 그런 느낌 부금 아닙니까 지금? 그죠? 오,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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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어, 여기 또 막혀있다. 사진 하나를 내가 두고 왔다는 뜻이죠? 여기 있네. 아, 이건 꽃이네. 사진 여기 있다. 부모님께선 관심도 없어 보였어요. 거짓 아닌가? 진실일 수도. 가자 가자 가자. 자, 피아노 계단으로 쌓아진 요 건반들을. 아, 천수 다리님 후후 벌써 2개월 이내려. 2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와.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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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손을 타고 가면 되나? 손이 왜 그런데 초록색이야? 무서워. 문이 있다. 이제 진짜 돌아온 거 맞고요. 자, 이제 사진 벌써 두 개밖에 안 남았네요. 자, 인류 피아니스트의 트라우마는 뭐였을까요? 너무 궁금하다. 황금 손. 골든 핸드. 트라우마 치료하는 김에 주말에 갑자기 교수님 메일 받고 내일 회의 준비를 해야 하는데 트라우마도 좀 치료해 주세요, 선반님. 아, 눈물이 나요, 선생님. 일단 눈물 닦으시고요. 아, 고맙습니다. 아, 다른 아이들이 제 손을 보며 놀랐어요. 아, 손에 뭔짓 했네. 근데 선생님 진짜 그죠? 이번에 또 무대인가? 다시 무대로 왔다. 피아노. 이거 치면 되나? 오, 뭐야, 뭐야. 아예 그냥 쳐주네? 여기다가 그냥 입력을 해주네요? 악보 보고 쉴 필요 없이. 땅. 우! 우! 공연 잘했다. 정말 엄청난 연주였다. 그는 저에 대한 기대가 무척 컸어요. 저 옛날에 막심 공연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 개멋있더라고요. 피아노 치는 것보다 피아노 치고 나서 일어나서 인사하는 게 개멋있어. 와, 인사를 그렇게 멋있게 하는 사람 나 처음 봤잖아. 피아노 칠 때보다 인사할 때가 더 멋있어. 기억으로 마음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고통 이상의 가치를 지닌 당신. 완벽함보다 더 소중한 당신. 자, 일단 사진 다 모았습니다. 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또 진실 혹은 거짓의 시간 찾아볼까요? 아하, 좋아 좋아 좋아.
일단 피아노 강사를 고용한 거부터 시작해야겠죠? 그는 저에 대한 기대가 무척 컸어요. 이게 마지막일 것 같아. 다른 아이들이 제 손을 보며 놀렸어요. 그는 제게 늘 실패를 두려워 가르쳤어요. 고통스러운 실수를 했기 때문에 손이 다쳐서 거짓! 야 이거 한 번에 이게 그럴싸한데 이게 안되네. 그럴싸하지 않았나요? 안되네. 자 근데 이 다섯 개는 왠지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자 이거 트라우마를 나는 이거 이렇게는 뭔가 확신이 들고 이렇게인가? 약간 이 민트색 피아노가 나오는 사진들이 딱 그건가? 거짓? 지금 딱 민트색 피아노 나오는 사진이 딱 다섯 장이 있거든요? 아 민트색 피아노가 아니네 이건 민트색이네 그냥 이게 만약 아니라면 알츠하이머 병 때문에 기억을 잃은 걸 상기했죠. 이건가? 자, 알츠하이머 병을 마지막에 놓을게요. 이게 제일 최근이니까. 이거 이거 거짓! 아, 그럴싸한데. 아, 좀 애매하다. 일단 손 다친 거를 얘가 까먹은 것 같으니까 이건 꼭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손 보고 놀린 게 아닌가? 그러면 요걸 한번 빼볼까? 자 일단 이게 1번이지 않을까요? 이건 무조건 1번이지 않을까요? 피아노 강사를 고용한 거 다음에 알츠하이머로 마무리. 아 거짓. 재능? 재능 들어가려나? 이게 약간 다 그럴싸해. 이번 건 좀 어렵다. 뭘 넣어도 다 그럴싸해서 일단 하나 지워볼게요. 진실을 찾아 나가는 선반님의 모습을 보고 눈먼시계공이란 말이 떠오르는 건 왜일까요? 눈먼시계공이 뭐죠? 눈물의 대학원 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하나 지웠다. 뭐 지워졌지? 뭐 지워졌지? 아이고 여기 뭐 있었지? 어쨌든 하나 지웠고 하나 더 지워봅시다. 뭔가 확신 드는 게 별로 없다. 아, 닥터 정 잘 해봐요 좀. 닥터 정 Do it!
자, 이번에 한 번 더 틀리면 아마 까만 거 하나 지워줄 거거든요? 안 지워주네. 한 번 더. 자자자. 지워. 보여줘. 보여줘. 정답을 보여줘. 어, 지워졌다. 자, 이제 좀 맞춰봐야 돼. 이제 내가 해야 돼. 아, 근데 이 민트색 다섯 개가 난 왜 이렇게 눈에 딱 밟히지? 이거 페이크인가? 알츠하이머로 지워줬네? 오케이, 오케이. 알츠하이머를 지워줬네? 최고가 아니면 안 되니까요. 모두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깜빡했어요. 고통스러운 실수. 제 손... 아니네. 이거 아까 내가 많이 했던 그 조합인데? 이거 내가 많이 했던 조합이잖아. 그냥 알츠하이머를 지워준 게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재능을 넣어볼까? 이게 뭔가 몇 개가 고정이 돼야 쉬운데 고정이 쉽지가 않네. 이거 일단 고정. 예, 고정. 이건 무조건 고정이죠? 놀린 거는 아니야. 근데 놀래어가지고 트라우마가 더 생길 수도 있지 않아요? 무슨 일이 생겨도 주변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재능을 넣어볼까? 재능이 있진 않았어요. 모든 것에 딱히 재능? 애매한데? 잠깐만, 이거 2번으로 넣어볼까요? 이거 2번으로 넣고 아, 다 왔는데. 재능이 없어가지고 고용한 건가? 피아노 강사를? 그래서 고용한 건가? 실패를 두려워 가르치고. 그는 기대가 컸다. 고통스러워 했는데, 아, 이것도 아니고. 아, 너무 애매해. 하나만 더 지워줘. 하나 더 안 지워주나? 하나만 더 지워주세요. 여기서는 뭐가 지워져도 괜찮을 것 같아. 지워졌다. 어? 이거 뭐였지? 일단 나의 그 민트 색깔, 민트 피아노 이론은 끝났고요. 됐다 됐다 됐다. 자, 이제 사진 둘, 넷, 여섯, 일곱 개 남았다. 일곱 개. 자, 이게 모두가 완벽하다는 건 까먹었어요. 그건가? 자, 1, 2. 손이 대가를 치른 거. 이거 무조건 들어가야 돼. 이거 어딘가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피아니스트? 아... 저는 이거 왠지 아닐 것 같은데. 왜냐면은 이거는 약간 트라우마라기보다는 그냥 당연한 거? 지금은 약간 자기 머릿속에서 잊혀진 그거를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당연한 거고, 그냥 굳이 이 잠재의식이 아니라 그냥 의식하고 있는 거. 제 생각엔 손에 뭔가 손을 찍어가지고 그 기억을 잊은 것 같아요. 그 후를.
그냥 그 된 것만 기억하고. 일단 좀 해보자. 아, 다 틀리대. 아, 이거 좀 애매하게 만들어 놨어. 아, 이거 다섯 개 남을 때까지 계속 섞을까? 개빡치네. 일단 이거 섞을게요. 지금 답이 좀 안 나온다. 자, 다섯 개 남겨놓고 다섯 개 고르게 생겼네 지금. 손 놀린 거 아니야. 손 놀린 거 아니야. 오케이. 둘, 넷, 여섯. 자, 여섯 개 중에 다섯 개 고르면 됩니다 이제. 자, 여섯 개 중에 다섯 개 고르면 되고요. 손이 아니고. 지금 애매한 게 재능이랑 얘야. 얘 아닌 것 같아. 얘가, 나는 얘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순서만 해보면 돼. 자, 일단 고용, 재능이 없어서 고용한 건지, 고용했는데 재능이 없는 건지, 일단 재능이 없어서 고용한 쪽으로 이야기를 가봅시다. 자, 일단 고용. 이게 마지막으로 들어가야 되나? 이게 마지막이면 또 약간 스무스하긴 해요. 얘를 빼고. 이 재능이 약간 또 애매하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1번이 고정이 되는 거고. 기대가 커서 실패하라고 가르쳤는지, 실패를 두려워하라고 가르쳐가지고 기대가 커진 건지. 여기서 요거 순서만 바꿔서 다시 해볼게요. 겁나 틀리네. 여기서 아까 뭐였지? 아, 헷갈려. 아까랑 다르죠? 일단 이거 아닌 것 같고. 설마 재능이 들어가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니야. 그죠? 둘 중에 하나가 내 생각엔 아닌 것 같고. 다섯 개 될 때까지 섞지 뭐. 다섯 개에서 고르는 건 너무 자존심 상하는데. 아, 자존심 상하는데. 안 돼, 안 돼. 맞출 거야. 맞출 거야. 아, 자존심 상해. 아까 전에 다른 퀴즈도 다 찍어서 풀었는데. 찍으면 어때? 점수만 잘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아, 내 안에 내가 또 싸우고 있어. 어떻게 할까? 찍어서 없애? 아니야, 너무 자존심 상해. 그럼 맞추던지. 모르겠어. 뭐 어쩌라고. 찍는 척 하면서 맞추자. 찍고 나서 맞춘 척 하자. 좋아, 그래, 그거야. 찍고 나서 알아서 맞춘 척. 자, 가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 일단 고용을 했어. 자, 이야기를 맞춰봅시다. 고용을 했어요. 그는 저에 대한 기대가 무척 컸어. 무척 컸어. 그럴 수 있어. 실패를 두려워 가르쳤는데 실패를 해버렸어. 어쩌면 이게 맨 마지막? 피아니스트가 되고 실패를 한 건가? 이런 개불. 이런. 아, 재능이 아니었어. 재능이 아니었어. 오케이. 자, 이제 자존심이고 뭐고 없다. 개나 줘. 자, 고용했죠? 자, 고용했죠? 이게 마지막이죠? 1, 2 마지막이고. 아, 이거 아까 많이 내가 했던 조합인데? 아, 이거 아까 내가 많이 했던 조합 아니야? 아니, 이상해. 이게 맨 마지막이 아닌가? 아니야, 누가 봐도 이건 1번, 5번이야. 짱나네.
이거 나중에 막 고정시켜주는 거 아니야 하나? 여기서도 틀리면 어떻게 되지? 아니 1번 2번 기대가 커서 실패를 두려워 가르치다가 틀렸어. 그리고 이게 됐어. 이거 맞는다. 이번에 맞는다. 하닥기를 치는 원숭이가 우연치 않게 셰익스피어 작품을 완성시킬 확률은 얼마인가? 그걸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지금 제가 원숭이라는 거예요? 또 아까 바나나 먹었다고? 아까 바나나 좀 먹었다고 또?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세요? 그 확률 제로 아니야? 솔직히 원숭이가 바나나 우연으로 치게 하는 것도 진짜 로또 확률일 것 같은데? 자 일단 이게 1번이잖아. 이건 무조건 1번이야. 이건 무조건 1번이고 아유 좀 여기 들어가 보세요 좀. 이건 무조건 5번이야. 끊임없이 고통받는 바나나. 아, 람개님 천원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 수학적으로 가자. 자 얘를 1 얘를 2. 아 이거 헷갈리는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조합 6가지인가? 개 많이 나오네. 기대가 컸어. 가르쳤어. 이거 해보지 않았나? 이거? 다 해본 것 같은데. 아, 3가지인가? 이거? 나올 수 있는 조합? 아까 그대로인가? 다 해보지 않았나? 마지막을 바꿔볼까? 아, 개짱나네 이거. 근데 그 이게 1번, 5번이 아니면 진짜 다 해본 것 같은데? 요 가운데? 기대 피아니스트 실수 될까? 기대 기대 그 다음에 피아니스트라고요? 기대 피아니스트 실패 될까? 이거 고정해줄 것 같은데? 이러다 120까지 다 하겠네요. 아 트월킹님 천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말이 안 돼 이거. 1번, 5번 고정이 아닐 수도 있어. 자, 딱 하자마자 피아니스트가 된 거야. 얘가 고용하자마자 개천재여가지고 바로 피아니스트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피아니스트가 된 후에 실패를 두려워하라. 그래서 갑자기 마지막에 기대가 커졌어요. 실수를 했기 때문에 넌 더 클 수 있겠구나. 아, 아니네. 아깝다. 아, 고정해주세요 그냥. 자존심이고 뭐고 없어. 고정 안 해주나? 아 뭐야 진짜. 아니 아무리 문맥을 살펴봐도 1번 5번은 고정이고 여기 안에 있는 세 가지 다 해보지 않았나? 3, 2, 1 이것도 아까 해봤나? 어! 됐다! 아, 힘들었다. 아, 됐다. Well, here we are. Here we are. There is more to this fading old gal than I thought. That performance where I forgot where I was, it wasn't about the Alzheimer's. It wasn't even about being perfect, or about me as a performer. It was about fear.
Perhaps my whole life's work has been about 어떤 공포가 있었길래? Fear. Fear of failure. Fear of Mr. 실패에 대한 My piano instructor as a child berating me over and over and then slamming the phone on my hands. Even after he had long since left my life, I still felt something in the pit of my stomach every time I reach for the keys. Curious how I forgot that moment, and yet its ghost continued to haunt me, pushing me, chasing me really to the greatest heights, taking its toll on my spirit with every step, every perfect performance. 진짜 트라우마네. 연주할 때마다 If the ghost too will fade along with everything else. Perhaps the Alzheimer's will provide that one final mercy. But even if it doesn't, I feel a sense of rest now. Refreshed, like when you air out a dusty room. I suppose healing will take time. I don't know how much of that I have left. The song of my life may be reaching its conclusion, but I now feel certain of this. It will be ending on a high note. Thank you, Doctor. Thank you for this most precious gift. 아, 그러니까 그 틀린 것도 알츠하이머 병 때문에 피아노니스트가 그 오케스트라 틀린 게 아니라 그게 계속 쫓아다녔구나. 그 어릴 때 그 꽝 찍힌 그 기억이. 정말 씁쓸한 사연이네요. 자, 어쨌든 아, 닥터 정세진 씨. 아, 오늘도 아, 정 박사님. 또 한 건 했다. 자, 다음 거 가자. 자, 다음 환자. 909. 광장 공포증 병력이 없음에도 광장 공포증 성향을 보입니다. 극도의 거부 반응을 보이며 자세한 내용에 몹시 말을 아끼고 있으나 SNS에 힘입어 의뢰인은 뉴로프로버를 시도하는데 동의했습니다. 속히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의뢰인의 부응에 초기 접수 절차가 신속히 처리됐습니다. 아, 빨리 집에 가고 싶은 우리 909 환자. 자, 광장 공포증이 넓은 데를 두려워하는 건가? 자, 이번엔 또 어떤 사연일까요? 뭐 드라마 보는 것 같아. 외국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런 드라마 있지 않아요? 그런 거 보는 것 같아. 재밌다. 이 사연이 너무 재밌다. 마지막에 퍼즐 맞추기, 순서 맞추기 너무 빡세요. 이게 약간 좀 애매해가지고 마지막이 너무 힘들어. 자, 수리 면접 또 봐봅시다. It's funny. I usually get really uncomfortable in places like these. People just don't, you know, get it. I don't believe much in therapy, to be honest. However, I know my friends say they're concerned. They practically kidnapped me, so I would talk to someone this time. I don't know what they want. But you've been very gracious, and I guess I'll try. I guess. So, okay, sure. I mean, I've become a bit of a shut-in. 저도요. I don't leave my apartment much these days. 나도. It's better that way. It keeps me safe. Yeah, I 맞아. Keep it clean. I'm in control there. 맞아. Maybe I just got tired of feeling overwhelmed out there. Tired of the wrong thing happening out there. 그래요? Tired of the consequences of my actions or inactions. I don't know, just tired. I guess I know it's a problem, but it's maybe not that big of a deal. I mean, some birds live their whole lives in cages and are perfectly happy. 나가기 싫은 거 아니야? Keep going. 더 하라고요? I'm happy to say that I've been in a steady relationship for a little over a year now. 새랑? Yes, in case you were wondering. 아니죠? I am transgender. And my love knows and is fine with it. My partner is so great, always thinking of me and keeping me out of trouble. I mean, of course, we have our arguments, sure, but what good relationships don't, 우리도 right? 우리도 D2죠, 이런 줄 알았네.
Okay, well, I'm here now. So if you want to go into the depths of my mind to help me with, well, whatever it is you do, by all means, have at it. 약간 애매하네요. I don't think you can or need to help me, but whatever. 그죠, 뭔가... Whatever it is you need to do so I can get out of here and go home. 그러니까 한잡은 그냥 집에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집에 보내면 되는 거 아니야? 딱히 뭔가 막 힘들어요, 막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별로 나가고 싶지 않은데 뭐 그래도 전 상관없어요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와 우주야? 이 사람의 정신세계는 우주에 있네요? 노맨스 스카이 같네? 와우 와우 우주선 멋지다 제 본연의 모습과 편안해지는데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자 문을 열어주세요 짠 우와 우주선 타고 여행하는 건가 이번엔? 와! 오! 와 완전 여태까지랑 완전 다른데? 이런 우주적 정신세계는 처음 들어와봐요 짠 어? 우주 안에 집이 방이 있네요 방이 방이 있고 거울이 있고 폰과 키스 이 그림이 있고 새가 온다 새를 키우네요 진짜 이건 뭐지? 자꾸 이 꼭두각시 인형 같은 그림이 집안 곳곳에 있나요? 새 이렇게 짹짹대면은 자기 힘들지 않을까? 고이? 고이 오타겠죠? 고이 간직해온 순수함이 마침내 파괴됐어요. 혐오와 공포가 날 단단히 감쌌죠. 아 뭔가 또 깊은 사연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구요. 이건 뭐지? 잡지를 적절한 데다 놔야 되는데 잡지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죠? 잡지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지? 잡지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지? 아, 나 잡지 안 보는데 잡지 보면은 두 장에 한 번씩 광고 나와가지고 내가 뭘 보는지 진짜 모르겠어 다 광고밖에 없어 그 광고가 제일 재밌어 어디 뭐 어디다 놔야 되지? 일단 모르겠으면 다시 원위치 자 전화번호 폴리스 0 2 6 뒤에 또 지워져 있네 자 폴리스와 아 너 좀 조용히 좀 해봐 좀 아이 진짜 거슬려 죽겠네 진짜 야 야 어허 아 진짜 레슬리, 준, 안안? 애넌? 이렇게 있구요 이건 뭐야? 로션인가? 아 이거 정리하는 건가? 오케이 자 정리합시다 면도기 자 정리 이것도 정리 다 된 거 아니야? 아 이것도 집 정리해야 되네 아니 아까 우주로서 아 근데 너무 시끄럽다 쟤 아 나 저것 때문에 나 트라우마 생길 것 같아 아 나 뭐 설거지 해야 돼? 뭐야 이거 자취방 시뮬레이터야? 뭐야 뭐 시키는 거야 나한테 이거 저기다 집어 던지면 되나요? 이 세 장에다가 던지는 키 뭐야 이거 아 진짜 아 나 진짜 싫어 저거 어떡하지? 아 나 너무 싫어 스페이스 더 얼티밋 프리덤 먼 행성 먼 세계 우주를 되게 동경하나 봐요 이분 이름이 뭐였지? 이름을 못 봤네 여기서 뭘 해야 되는지 감이 잘 안 온다 어, 여기 잡지 하나 또 있다 똥 쌀 때 보려고 여기다 놨던 건가?
아, 진짜 소리 꺼버리고 싶다. 아. 아, 나 진짜 너무 괴로운데 어떡하지? 어, 여기 빨리 벗어나고 싶어. 여기 뭐 어떻게 되는 거죠?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여기만 좀 알려주세요. 여기 훈수 환영. 여기 빨리 나가고 싶어. 나 여기 새 소리 도 진짜 못 듣겠어. 아, 너무 싫어. 아, 여기 냄비 다 올려놓으면 되나? 오케이, 오케이. 냄비 다 올려놔. 방 정리하면 돼요? 뭐 어떻게 정리해야 되지? 뭐야, 이거 왜. 이거를. 저기 안 닫게 해야 되나? 이러면 다 가지고 안 되는데. 잠깐만 이거 퍼즐이네. 얘를 어딘가에 닿지 않게 해가지고 그냥 이거를 손잡이를 앞쪽으로 돌리는 건 못하니? 어, 그런 거 할 수 있을 리가 없지. 얘는 무조건 여기 자리밖에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놔? 안 되는데? 얘 못 움직이고. 얘는 놀라면 자리가 여기밖에 없거든요? 아, 높이가 있어요? 아, 저게 높구나.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얘가 여기네. 아씨. 얘가 여기고 얘가 여기고. 어, 됐다. 아, 아니네. 얘가 여기고. 아니, 아, 짜증나. 아, 나 저 새 때문에 진짜 개 짜증나. 얘가 여기고, 얘가 여기고, 어, 얘가 여기고. 오케이, 오케이. 어, 뭐야, 뭐 나왔어. 자, 종이 인형 하나 나왔고요. 아, 헤드셋을 벗으면 되는구나. 아, 어, 그래도 나 이거 밑에다 놔야겠다. 아, 계속 나. 계속 나, 이거 버려놔야겠다. 땅에다 묻어놔야겠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높이 맞춰서 청소하면 되나? 아, 그래도 나, 계속 나. 헤드셋, 나 이거 뽑을래. 이거 뽑을래. 이거 뽑았습니다. 여러분은 계속 들으세요. 나 헤드셋 뽑았지롱. 자, 이거는 어떻게 정리하는 걸까요? 이거 이게 닫혀야겠죠? 근데 이거 안 각이 안 나오는데? 이거보다 큰 거는 다 밖으로 빼놓는 건가? 아니야, 여기다 못 놔. 여기다가만 놓을 수 있어. 서로 자리만 바꿀 수 있어. 그냥 닫으면 알아서 쓰러지고 뭐 그렇게 쓰는 건데? 아, 남성용 여성용을 분리해야 돼요? 그래? 뭐가 남성용이고 뭐가 여성용이지? 어? 면도기 쓰지 않나? 어떻게 알아? 아, 면도기 두 개인데 뭐가 남성용이고 뭐가 여성용이야? 면도기 두 개 다 남자 건가? 이런 면도기 안 쓰는데? 이런 걸로 면도하면은 얼굴에 피 철철 나요. 이렇게인가? 아, 뭐 거지 같은 문제가 다 있어. 이거 뭐야 이거? 스킨밤. 아니, 이거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잖아. 아, 이거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거잖아. 쪽집게 이거 나도 쓰는데. 아, 뭐여. 이건 뭐지? SST
에스트라디올 벨레레이트? 색깔, 아, 색깔로 구분하는 건가? 그러면은 민트가 남자야 여자야? 아 뭐야, 민트가 남자야 여자야? 여기 일단 민트 세트로 넣어볼까요? 여기는 똥 세트. 떴다. 떴네. 아, 나 소리를 안 들으니까 뭐 새로운 게 생긴 걸 모르네. 아, 나 소리를 안 들으니까 지금 뭐 뜬 거 같거든요? 잘 해가지고. 짹짹. 자, 아, 나 빨리 이 방에서 나가고 싶어. 나 진짜 최악의 방이야. 빨리 내보내줘. 내가 치료받고 싶어. 자, 이번엔 또 커피를 만들어야 되나봐요. 쓰레기통에 커피 필터를 버리래. 종이 인형 치워주고. 쓰레기통은 어디 있을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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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쓰레기통? 아, 여기 있다. 오케이, 버렸구요. 다 했잖아. 너 누군데 나한테 다 집안일 짬시키고 어디 튀어나갔냐? 어? 자, 이제 남은 건 잡지뿐인가? 자, 잡지를 화장실에서 봤으니까 다시 여기다 갖다 놓으면 되나? 아니, 니네가 잡지를 평소에 어디다 두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진짜, 이거. 잡지도 버리면 안 되나, 그냥? 잡지 버려. 잡지 어디다 놔야 되죠, 여러분? 방에 책장? 책장? 아니야, 여기 읽지도 않는 이런 하드커버 책. 내가 이거 안 읽었다에 내 손모가지와 내 전 재산을 건다. 어차피 얘네 캐릭터라 못 와요, 알죠? 새 옆에 책장? 아, 여기? 아니, 일단 집에 이런 쉬지 않고 짹짹대는 새를 키운다는 것부터가 독서할 의지가 1도 없는 거야. 어떻게 책을 보냐고, 이 상태에서. 어? 새 귓소리, 그 소리가 고막을 뚫고 막 들어와가지고 나를 막 괴롭혀 죽일라 그러는데 어떻게 책을 봐? 아, 진짜 여기서 나갈 수, 여기다. 아, 여기다. 아, 다행이다. 제발 나가게 해주세요. 제발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정말 너무 싫어요. 너무 고통이었어요. 자, 종이 인형 나오는 소리 들리지 않았습니까? 아니야, 아직도 남았어? 아직도 정리할 책이 남았어? 페이퍼돌 수집가인가 봐요. 페이퍼돌이라 그러는구나. 그게 그냥 종이 인형이잖아. 아니, 번역을 어쩔 때는 종이 인형이라 그러고 어쩔 땐 페이퍼돌이라고 하고. 그러면 당연히 다른 건 줄 아는데 알고 보면 똑같은 거잖아. 어? 사랑해 꼭 쪽쪽. 저딴 쪽지로 나한테 집안일을 짬시키고 나가다니. 아, 미치겠다, 근데, 진짜. 하나 어디 있을까요? 하나 어디 있을까? 거실 책상에 잡지 있다고요? 그거, 이거 내가 갖다 놨는데? 뭐지? 나 놨는데? 진짜 저 놨거든요? 근데 죄송해요. 됐다. 아, 됐다. 오케이. 종이 인형 다 찢어 발겼구요. 또 남았어? 할 일? 아, 저 새? 저 새 죽이기? 다 모은 거 아니야? 설마 여기 세 개를 더 모아야 되나? 네 개 만들어야 되나? 거울? 포옹과 키스? 신발 정리? 안 되는데. 이거? 신발 정리? 이거 안 되는데. 쿠션 정리?
쿠션 정리도 안 돼요. 어, 되나? 어, 된다. 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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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야호, 신난다. 아, 여기. 모든 것을 위한 곳이며,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어요. 아. 와, 남의 집 청소 제일 좋아. 자, 나와라. 뭐지, 이거 사진인가? 사진은 또 어디다 붙여야 될까요? 아, 여기구나. 오케이. 아싸. JKL. JKL, 무슨 뜻일까? JKL. OBN. 제로BN인가? 제로BN. 01XX. 자, 이거 전화번호 힌트인 것 같죠? 아무래도? 아, 쿠션 무늬 맞춰야 돼요? 오케이. 아니, 왜 XX를 꼭 쪽쪽쪽쪽. 꼭 쪽쪽쪽쪽. 번역 겁나 귀엽겠네. 제로 BN 58 BN이 아니고 숫자인가? JKL 01XX 자, 경찰서에 전화하면 되나? 여기 5죠? 자, 일단 026에 5 0 두 글자야? 한 글자만 맞추면 돼? 026에 52 026에 51 026에 58 53 026에 54 026에 55 어, 55 55 맞아 55 551 어,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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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어, 공! 맞아! 와, 대박! 1. 전화 걸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걸어! 걸어! 아, 한 글자 남았네? 016에? 5555 01 한 글자만 이제 맞추면 돼요. 2. 아. 아, 나 이번 스테이지 너무 마음에 안 든다, 진짜. 최악이다, 진짜. 01XX가 여기 두 글자인가? XX 두 글자로 어떻게 맞추냐, 이거를. 019. 오! 019, 맞아. 019. 6! 019. 4!
That number is no longer in service. Please check the number and try again. 아, 나 진짜 막 미칠 것 같아. 아, 나 해보지 않았나? 다 하지 않았나? 왜 다 안 되지? 영비엔 JKL 01XX 여기에 XX에 뭐가 들어가야 되지? 왜 다른 사진은 안 집어지지? 저기다가 찍고 싶은데? 아, 따끔님 2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0191 해봤나? 0191? 0199도 안 해본 것 같고 다시 해보지 뭐. 5에 0191 026에 5에 0192 다 해봤는데? 샵 안되고 0199 0199 해봤나? 아 0199네 아 구를 안 했네. 아, 나. 오케이. 다 했고. 하나 남았다, 이제. 진짜 이 거지 같은 방에서 탈출하려면 하나 남았다. 와, 진짜 이 사람 미치게 하는 거 쉽다. 자, 뭐 남았을까요? 뭘 해야 되지? 어, 여기 또 있다. 아싸. 다 있다, 그럼. 다 모았다, 다 모았다. 이걸 또 조작해야 돼? 뭘 어떻게 조작해? 뭐야? 옷 입혀주는 거야? 옷 입히기? 옷 입히기? 누가 무슨 옷 입는 거야, 이거? 어떻게 알아? 색깔별로 맞추면 되나? 깔맞춤? 깔맞춤? 아닌데, 얘네 깔맞춤이 안 되는데? 아, 남자 옷, 여자 옷? 오, 됐다, 됐다. 됐죠? 오케이, 오케이. 다른 사람이랑 침대에서 뒹구는 건 아니겠지? 꼭, 쪽쪽. 이상한데. 자 이제 어떻게 나 나갈래 나 나갈래 어 문 열렸다 문 열렸다 아, 드디어 아 드디어 나간다 어, 문이 열린 거를 소리를 못 들어서 몰랐죠 데드볼트 데드볼트 문 손잡이 안전고리 아 아 이제는 이제는 이상한 속삭임까지. 아 이거 진짜 미칠 것 같아. 이거 너무 싫어. 아, 뭐 더 해야 돼? 이제 선반님 조류공포증 생길까? 아 진짜 싫어. 눈물 새어오르니 고맙습니다. 내 몸에 갇힌 기분이 들었어요. 아, 이 에피소드는 어떻게 봐도 내가 좋게 봐줄 수가 없다, 진짜. 진짜. 그 어떤 감동 사연이 있어도 또 치워야 돼, 이거? 아, 이제 아까랑 딱 반대로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아까랑 반대로 하면 돼. 제안은 요구가 됐고 요구는 분노를 분노는 고통을 초월했어요. 이거 하나 어디 있어? 이거 아닌가?
맞지 않나요? 어, 맞았는데? 이번에는 종이 인형 안 주나? 자, 다시 또 집 정리 한 번 더. 아, 이거 약간... 아... 어, 나 탈출할래. 여기 있는 걸 다 해야 진정한 탈출이 가능하겠지? 또 이거 해? 이거 또 해? 어, 전화 왔다. 전화 왔다. 어, 여보세요? 뭐야? 변태야? 뭐지? 어, 뭐야? 어, 소름 돋아. 어, 너무 싫어. 아, 나 여기 정말 너무 싫다. 아, 나 그냥 여기가 너무 싫어, 그냥. 아, 그래, 차라리 이런 무서운 거 나와라. 이런 무서운 불금이 차라리 듣기 좋아. 개 싫어. 나 왜 이거 똑같은 거 계속 하는 거지? 또 아까랑 똑같이 정리하면 되나? 아까 똥은 똥끼리. 이거는 여긴가? 오, 뭐 깨졌어. 뭐 깨졌어. 뭐가 깨진 거지? 어, 뭐야? 갑자기 연기 나고 유 레벨 내 얘기를 듣지 않는군. 또 내게 무례하게 굴면 이게 당신 얼굴이 될 거야. 헉! 이게 깨버린 거야? 커피 이거 포트를? 아, 매챈놈이네. 아무리 청소해도 깨끗하지 않을 거야. 개소름 돋는데 뭐지? 오우씨. 자, 잠깐만. 이거 했고, 저거 했고, 뭐 남았죠? 아, 잡지 정리. 잡지 정리 남았죠? 잡지 아까 세 권이었는데? 나 지금 두 권 넣어놨나? 어, 뭐야, 이건 또. 하, 이런 거구나. 오 마이 갓. 아, 이거구나. 근데 집 안에만 있는다고? 잠깐만,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지? 못 나가나? 오늘 거 아웃. 아까 한 것 중에 빼먹은 거 뭐 있지? 전화했고. 어, 전화 또 온다. 뭐야? 아, 이거는 그냥 계속 오는. 잡지 하나 또 있어요? 오디오 위에? 잡지 위치가 바뀌었구나. 오디오 어딨지? 여긴가? 여기 아닌데? 아, 담배 냄새 개나네, 진짜. 오디오가 어딨죠? 오디오가 어딨지? 거실 쪽에? 거실 오디오? 아, 여기 있다. 선반 위에 있네. 자. 잠깐만요. 어, 창문 좀 닫고 올게요. 창문 좀 닫을게요.
좋아, 좋아. 자, 이거를 여기다가 가정폭력 아니야? 가정폭력? 됐다. 하나 더 있나? 잡지 치웠고. 어, 또 뭐 왔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모르겠어. 모두가 널 싫어해. 네가 그들한테 상처 준 방식 때문이지. 넌 추하고 이기적인 계집이고 네 친구는 널 아느니 차라리 목을 맬걸? 넌 자신이 뭘 했는지 정확히 알지. 용서해줄 수도 있어. 하지만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혼날 필요가 있어. 너 자신을 위해서야. 걱정하지 마. 널 떠나지 않을게. 나 없인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댐. 완전 개뚜레기네. 이거는 병원이 아니라 경찰을 불러야 되는 것 같은데. 갑자기 부금이 이상해졌고요. 완전. 아, 이거 뭐야? 이거 다 부셔버린 거야? 아, 선바 수윤이님 2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어, 또 전화 또 왔어. 받으면 또 그건가? 어, 씨, 이번 편 또. 아, shut up. 와, 진짜 미친 것 같다. 와우. 이 피는 뭐지? 피형 가위가 있는데. 어, 문 열렸다. 어, 깜짝이야. Man up, will you? 자, 이제 집이 완전 개 난장판이 됐네요. 어허. 이제, 아, 이제 집에서 엄청 불안을 느끼는 건가, 지금? 와, 근데 멘트가 진짜. 와. 와, 진짜. 미쳤네. 어우, 무섭다. 무섭다, 진짜 무섭다. 소름이 돋는다. 오, 문 닫혔어. 뭐야, 뭐야. 오, 문 잠겼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문 잠겼어. 어떡해. 일로 나가면 되나? 10개 다 모았나? 벌써? 10개 다 모았어요? 아닐 텐데? 10개를 다 모으지 않았을 텐데? 3개 모자르죠, 지금? 3개를 더 찾아야 되죠? 자, 열고 다시 들어가자. 이 배경이 우주인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어씨. 어, 미쳤나봐. 이거 얘 쳐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아, 무서워. 개무서워. 그거 하지마. 뭐야, 나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뭘 어떻게 찾아야 되는 거지? 뭘 찾아야 되는 거지? 완전 갇힌 상태인데 지금. 어, 여깄다, 여깄다, 여깄다. 오케이. 아, 이제 퍼즐이야? 아, 씨, 이것도 언제 맞추냐. 아, 씨, 겁도 짜증나졌네. 아, 퍼즐 조각이 너무 많잖아. 아, 이거 다 거지같아.
와, 이거는 좀 빡센데? 퍼즐이 여러분 딱 보시면 알겠지만은 잠깐만 일단 리셋 잠깐만 이어지긴 이어지는 거죠? 퍼즐끼리 이어지긴 하는 거죠? 애초에 정사각형 모양은 아닌 것 같아 그죠? 그러기엔 퍼즐 조각이 좀 모자라고 자 여러분들은 부금 들으세요 일단 다 빼놓자 일단 다 빼놓고 이게 이렇게 이어지지 않고 자 퍼즐을 맞춰봅시다 퍼즐 퍼즐 데이 어? 손바닥! 손바닥 모양이다 와 근데 이거 전혀 연관이 안 가는데? 할 수 있겠지? 자 헤이트! 오케이 헤이트 찾았다 헤이트 찾았다 헤이트 헤이트 자 이게 X니까 이게 어디로 연결될까요? 헤이츄! 헤이츄! 헤이츄 데이 헤이츄구나 데이 헤이츄 데이 오케이 연결됐다 데이 헤이 좀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를 와 근데 이거 좀 심하다 심해 심해 Y, 남은 Y가 왜 없지? 마지막 탄이라고 난이도를 좀 억지로 올린 티가 나가지고. 그냥 좀 더 스무스하게 진행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거 무섭다기보다는 거슬려요, 그죠? 이번 스테이지 전체적인 느낌이 무서운 연출이나 막 소름 돋는 연출이 아니라 너무 거슬려. 소름 돋는 건 좀 다른 의미로 소름 돋고요. 이 내용이 소름 돋는 거고, 이 연출은 너무 거슬려. 아, 이거 어떻게 찾냐고. 어떻게 찾냐, 이거? 여러분. Y 크게 쳐져 있는 그림 있다고요? 요건가? 난 못 찾아. 그걸 내가 못 찾으니까 제가 지금 선방인 거거든요? Y 크게 있는 그림 이건가? 아닌데? 이건가? Y 얘인가? 얘인가? 어 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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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얘 아닌데? 어 여깄다 여깄다 어 여깄다 드디어 찾았다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 알아맞춘 데부터 하면 되겠죠? JH 근데 얘랑 연결이 잘 안 돼 지금 데이 자리에 XX인 것 같다고? 아 이건가? 어 그러네 데이 이게 아니라 이거네 이게 딱이네요 그죠? 데이 자리는 아예 딴데 아니 퍼즐이 너무 꽁시렁 꽁시렁 잠깐만 요것만 좀 맞출 수 없나? 여기 조금 튀어나온 거 두 개 뭘까요? 이건가? 아 이거 고정이고 얘네도 아닐 거고 하나씩 맞춰볼까?
어,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그죠? 이거다. 오케이, 오케이. 하나씩 맞추면 할 수 있어.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맞추면, 어, 할 수 있어. 누가 자꾸 치냐 우리집 치지마라. 자 여기도 맞춰보자. 이거는 딱 여긴 것 같다. 아니네. 우리집 치지마로라. 이거 이건가? 이거 맞나? 이거 아닌 것 같죠? 약간 어거진 것 같지? 애매해, 짱나. 이거다, 이거다. 아, 이거도 아닌데. 어, 어, 어. 이건가? 아, 아까 전에 이게 맞는 건가? 그냥? 약간 어거지 느낌 나긴 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 어, 됐다, 맞춰간다, 맞춰간다. 어, 맞춰가요, 맞춰가요. 맞춰가, 맞춰가.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고. 여기에는 뭐 들어가야 돼? 그럼. 남은 애들 별로 없어, 이제. 아무도 별로 없는데 다 안 맞네? 뭐가 이상한데? XXX? 이게 다 같이 연결이 안 되거든요? 마지막에 뭐 어떤 그림이 나오려고 그러지? 왼쪽 위에 오른쪽 거? 왼쪽 위에 오른쪽? 뭐, 뭐지? 어, 됐다, 됐다. 어, 오케이, 오케이. 됐다, 됐다. 헤이트. 어, 이렇게 됐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야, 아래야. 데이. 데이! 오! 됐다, 됐다, 됐다. 어, 대충? 어, 맞고 있어요. 맞고 있어. 어, 좋아, 좋아. 이, 어디에도 끼지 못하는 이 아이들은 어디일까? 하나씩 이렇게 대봅시다. 대박. 희한하게 연결이 어 될랑 말랑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뭔가 어 잠깐만
그럼 이렇게 일자로 모양으로 내려가는 건가? 이렇게 관문 모양이 되는 건가? 이러면 딱 뭔가 아다리인데? 아다리 맞는데? 그죠? 최종 형태는 약간 이런 식인 건가 봐요. 여기서 몇 개 지금 틀린 것만 봐주면 될 것 같아. 얘네 위치? 잠깐만, 여기에 들어갈 것만 뭔가 틀린 것 같은데? 얘인가? 잠깐만. 여기 맞다. 여기 맞다. 여기 아다리 맞다. 그죠? 얘는 고정이거든요, 지금? 얘는 지금 고정이거든요? 요렇게 하면은, 뭔가 이상한데? 아, 뭔가 이상한데? 이 정도면 맞는 거라고 칠 수 있나? 아씨. 너무 애매하네. 얘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아닌데. 자, 잠깐만. 그럼 얘가 이렇게? 아니야. 여기까지 자연스럽죠? 여기까지 자연스럽고. 얘네 둘이 약간 어디에도 껴도 이상한데, 지금? 어디에 껴도 이상한 친구 두 명이 있네. 됐다! 아닌가? 완벽한 것 같으면서도 뭔가 안 맞는 이 불편함은 뭐지? 이건가? 이건가? 아, 이상해. 얘가 제일 문제네, 그럼. 얘 어디다 놓지? 오른쪽 두 번째 아닌 것 같다고? 왼쪽 제일 끝에 갔다고요? 왼쪽 제일 끝에, 여기? 여기 고정이에요. 얘네 고정이야, 얘네. 아니, 이상해. 이게, 약간, 그 순서 맞추기도 그렇고, 약간 논술식이야. 설득하면은 설득되는 그런 퍼즐이거든요? 이거 맞췄다고 설득하면은, 그 10명 중에 9명은 설득시킬 수 있어. 근데 그 한 명, 제작자가? 아닌데? 니 퍼즐? 아닌데? 이거 아닌데? 에?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아, 개짱나네. 그 새랑 방에 둘만 20일 동안 가둬놓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케이. 여기까지 아다리 대충 이어지는 것 같고, 얘도, 얘 고정이고, 얘가 혼자 놀아. 얘 어딜까? 왼쪽 위에서 다섯 번째랑 오른쪽 위에서 네 번째랑 짝인 것 같다고? 하나, 둘, 셋, 넷, 다. 얘랑. 하나, 둘, 셋, 넷. 얘랑? 얘랑 짝인 것 같다고요? 그러네? 맞네? 됐다! 여기 됐다. 나이스. 굿잡. 여기만 이제 해결하면 돼요. 여기만 해결하면 된다. 여기도 지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얘가 잘못됐나? 얘도 여기 맞을 텐데. 얼굴 빼볼까요? 느낌 아닌 거 빼볼까? 얘네 둘. 오른쪽 밑에서 두 번째 거를 위로 올리라고? 이거? 얘네? 약간 애매한데?
이렇게 한번 써보면 이거 아닌 듯? 그림이 안 나와요. 요건 밑에 같아. 왜냐면 이 검은 거를 받아줄 다른 그게 없어. 이거는 여긴 것 같아. 이 검은 거를 받아줄 그 다른 블럭이 없어요. 이게 너무 애매해. 아, 이게 너무 애매해. 이렇게 만들었어. 근데 이건 맞거든요? 얘네 둘은 세트인 거 맞아. 얼굴도 여기 들어가면 딱이어가지고 맞는 것 같은데? 요 아래 세 개는 고정이거든요? 얘는 고정이에요. 얘도 고정이에요. 얘네 세트랑 삐죽이 세트랑 바꾸라고? 삐죽이 세트가 뭐야? 아닌데? 두 번째 줄 맨 오른쪽 화난 표정이 뭐지? 이거 말하는 거예요? 얘는 고정입니다. 얘도 고정이고, 아이고, 아이고. 얘네 셋 이렇게 고정이고. 6세트 오른쪽 두 번째, 세 번째? 얘가 아닌가? 얘 이렇게 세 개의 세트 맞는 것 같아. 딱 아들이 맞거든요? 얘네 이렇게 세트 맞고. 설마 이 모양이 아닌 건 아니겠지? 설마 이 모양이 아닌 건 아닐 것 같고. 여기 밑에 들어갈 거. 확실한 거 필요해. 요거다. 이거 100%다. 이거 100%다. 오케이, 됐다. 이게 100%다. 여기 딱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내려가고, 자, 이렇게 내려가고, 됐다. 와. What did you expect to happen? Wow. Take it like a man. 벌레. This is what you deserve. 우리 관계를 향상할 방법을 늘 제안했죠. 하지만 우리란 늘 나를 뜻하는 거였어. 설마 이중인격? 그건 아니겠죠? 뭐야 이건 또? 잘못되는 건 아무것도. 당신은 아프지? 그녀는? 그는? 뭐지? 뭐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건? 그는 아들 아니에요. 맞는 단어 찾아 들어가는 건가? 맞는 단어 찾아 들어가는 건가? 당신은? 당신은 상처에. 당신은 아무것도. L 뭐지? 당신은 아무것도.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신은 아무것도 약이에요. 당신은 아무것도 거예요.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You're nothing. 약간 베지터. 당신은 아무것도 없어요. 너 나한테 왜 그러냐? 나한테 왜 그러냐? 당신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두 개가 제일 맞네. 당신은 아무것도 없어요. 틀렸고요. 하, 내가 어떻게 하냐. 야, 그는 시작인지 그녀는 시작인지. 당신은 시작인지 내가 어떻게 아냐고. 아, 진짜 짜증나네.
자, 당신은 해봤으니까 그는 한번 해볼게요. 그는 아무것도 또. 그는 상처에 그 자체예요. 그는 상처에 없어요. 아, 말이 안 되잖아, 일단. 그는 상처에 아니에요. 아, 영어, 그냥 차라리 영어로 해주지. 아, 이거 이상해. 그는 상처에 거예요. 아, 이게 지금 번역이 이상한 건지. 그는 상처에 약이에요. 에를, 이게 안 돼 있으니까 무슨 말을 해도 다 이상하잖아, 지금. 상처 그 자체예요. 내가 알아서 해석해야겠죠? 아니, 이거랑 이거랑 다른 점 뭔데, 그럼? 그는 상처에 없어요. 그는 상처에 아니에요. 그는 상처에 거예요. 약이해요. 일단 그는 아닌 것 같아. 그는 상처 아닌 것 같아. 당신은 아름다움 그 자체예요. 해달라고요? 당신은 미의 이데아다 이건가? 아, 너무 간신인데요? 당신은 아름다움 없어요. 당신은 아름다움 없어요. 약간 번역기 말투다. 외국인한테 들을 법한 그런 말이죠? 당신은 아름다움 그 자체예요. 와우, 이게 정답이야? 세상에, 이런 간신. 이야. 난 그녀를 안전하게 지켰어요. 그녀는 감미로운 노래를 불렀고 이야기를 들어주는데도 완벽했어요. 짠. 어? 돌아왔다. 와, 망할 놈의 새가 없어! 마이 홈! 그러니까 집 밖에 이제 안 나가는구나. 아, 좋다. 좋아. 아이, 좋아. 다 모았나, 그럼 이제? 가면 되나? 아, 이제 나가면 되나? 요호! 뾰로롱. 이제 사진 맞추기? 와, 아! 하나 남았는데? 뭐야, 하나 남았는데? 아직 원 모어 픽처. 이런. 탁자 위에 있는 거 내가 지나쳐 왔어요? 아, 누가 잘 보이게 탁자에다 놓냐? 숨겨놔야 내가 찾지. 있는 그대로의 저를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개선의 여지는 있었죠. 자, 갑시다. 마지막 하나까지 찾았다. 자, 네버마인드 마지막 사연. 다 모았다. 이 우주의 비밀은 밝혀지지 않았네. 왜 이 환자의 이 마인드는 우주를 향하고 있는지. 그냥 우주를 좋아하는 건가? 아, 좋아요. 자, 최고 난이도의 시간. 우주. 아, 너무 어려운데, 이거? 너무 어려운데? 일단, 데드볼트, 이거는 아닌 것 같고, 그죠? 얘는 아닌 것 같고. 노래를 불러줬다고? 이것도 아닌 것 같죠? 갑자기 노래 나온 거, 이거 아닌 것 같고. 이거 맞는 것 같고. 이게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에 사랑해서 만났지만, 점점, 걔가, 막 폭력적으로 굴고. 그쵸? 요구는 분노를.
나머지 좀 모르겠다. 아, 이것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어려운데? 이거 고정이 안 되는데? 1번 거짓? 일단은 지워야겠다. 이거 다섯 개 남을 때까지 좀 지울게요. 자, 저는 자존심 개나 준 게이머입니다. 빨리 다 지워주세요. 다섯 개 놓고 순서만 맞추게. 당신이 만든 게임 쓸데없이 너무 어렵다고요. 지우개 찬스. 지우개 찬스. 고고. 고고고. 와, 이제 하나 지워준다. 다섯 번에 하나씩 지워주나? 그걸 좀 세볼까? 지금 네 번 틀렸나? 자, 뭐 지웠죠? 뭐 지운지도 모르겠네. 아, 노래? 그니까 첫 번째 지우는 건 솔직히 나도 지울 수 있는 거 지워줘가지고 맞춰볼까 그냥? 그래, 맞춰보자. 일단 이게 첫 번째인 건 어때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라는 사실은 다들 동의? 그죠? 일단은 만났기 때문에 이게 일이 시작된 거잖아. 만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시작된 거잖아요. 일단은 처음에는 좋게 시작한 거. 보감. 그 후가 문제야. 이건 무조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고통을, 고통이 와서, 그 다음에, 고의 간직해온 순수함이 파괴됐다. 혐오와 공포가 날 감쌌다. 내 사랑은 나의 분노 안에서 힘을 찾았죠. 이거는 주인공 시점이 아니라, 개 시점인 것 같은데요? 그죠? 이건 아닌 것 같아. 내 몸 안에 갇힌 기분이 들었어요. 혐오와 공포가 나를 단단히 감쌌기 때문에 갇힌 기분이 들었던 걸까요? 편안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이거 이렇게? 아, 맨날 아니래 진짜. 아, 그럴싸한데. 그럴싸했는데. 이거는 근데 본인이 와도 못 맞춘다 이거. 이거 어떻게 맞추냐. 본인이 와도 못 맞춘다 이거. 시를 써놨어. 데드볼트 이건 뭔데? 너무 해석의 여지가 많아요. 이 문장이 너무 은유적인 문장이고 그래가지고 해석의 여지가 너무 많아. 무슨 성경 구절 읽는 것 같아. 이거 가지고 개파로 나눠서 싸울 수도 있어요. 본인이 와도 모른다니까? 본인이라도 몰라. 불경이야 불경. 이제 파 나뉘어가지고 싸운다고. 이게 이제 뭐 이건 이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는 파랑, 아니다 이건 저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는 파랑 나눠가지고 서로 막 막 암살하고 막 수장 막 죽이고. 오케이, 데드볼트 지웠고요. 내가 딱 고른 거 딱 없앴네. 아, 이거 의미가 없다니까? 다섯 개 다 지워줘야 돼. 몰라. 자, 다섯 개 다 지우겠습니다.
다음에 없어질 건 한번 예상해 볼까요? 다음에 뭐 신발 없어지겠지. 신발 없어지겠지. 이러다 절대 안 맞아요. 이게 맞출 확률이 그 원숭이가 실수로 타자치다가 셰익스피어 작품을 완성할 확률 정도? 어두워질 때마다 좀 무섭긴 하다 근데. 어? 아니네? 뭐 지웠지? 뭐 없앤 거죠? 뭐 없앤 거지? 여기 뭐 있었지? 고이 정체성 지웠어요? 정체성 지운 듯? 저 문장이 뭐였지? 자, 하지만 우린 아직 부족하다. 다섯 개만 딱 남겨줘야 그 안에서 고를 거다. 성정체성 때문에 애인이랑 삐그덕거리다 애인이 가스라이팅해서 트라우마가 생긴 얘기인 걸로 이해했는데 이젠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거? 저도요. 저도 뭔지 모르겠어요. 눈물의 대원 선생님 고맙습니다. 약간 코난 같은 거예요, 여러분. 코난 보면은 보는 도중에는 절대로 범인이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작가가 못 맞추게 해놓거든. 근데 딱 끝나고 이제 코난이 뒤에서 막 이러고 설명해주면 아 그거? 이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아 그거 올 때까지 기다립시다. 이 중간에 몰라 안 알려주거든. 이렇게 막 은유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막 해놔가지고 사람 약간 이건가? 이렇게 시켜놓고. 어 지웠다. 뭐 지웠냐? 뭐 지웠지? 어 신발이 의외로 오래 살아남는데? 잠깐만, 그러면 내가 신발이 지어줄 거라고 확신한다면, 이게 그러면 이거야? 우리란 늘 나를 뜻하는 게 이게 나야? 이게 내 기억이야? 아, 나만 일방적으로 노력했다는 건가? 이 분노 안에서 힘을 찾은 것도 나야? 아, 나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진짜? 신발이 들어가나? 아, 내 몸 안에 갇혀있는 그거 사라진 거예요? 어, 이번 거 완전 헛짚었네? 자, 신발 빼고 가볼게요. 신발 빼고. 아. 안 되겠다. 하나 더 지우자. 신발일 수도 있어. 이거는 진짜 모르겠다. 이게 스테이지가 뒤로 넘어갈수록 많이 모르겠다. 잘 모르겠어. 여기서 나랑 너가 너무 잠깐만. 당신은 아름다운 그 자체예요. 하나 없어져 봐야 돼. 지금 의외로 신발 알고 딴 게 없어져도 지금 놀라지 않을 상황입니다. 왜냐면 전혀 감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아, 이런 게임 할 때마다 짜증나. 유명한 탐정이 된 것 같아서 계속 헛다리만 짚는 사람. 아, 신발 맞네. 신발 없는 건 맞네. 일단 신발 없는 건 맞아요. 자, 좋아요. 그럼 여기서 일단 1권 1번 고정. 동의? 인정. 인정. 난 이 문장이 되게 의미심장하거든요? 이게 나만 일방적으로 그 애인 관계에서 나만 노력을 했다는 거야? 아니면은 진짜
그 우리가 나야. 그리고 나의 분노. 여기 나의 쌍따옴표까지 그 돼 있거든요. 내가 그러면은 분노에서 힘을 찾았다는 거는 내가 폭력을 썼다는 거 아니야? 그럼? 쪽지 쓴 거 나야?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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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문구는 나를 저격하는 내용이었는데 뭐지? 자 일단 1번 고정해놓고 아 이거 큰일났네 너무 어려운데? 아 정체성 혼란 때문에 내가 나한테 욕을 하고 막 그러는 건가? 본인 스스로가? 이게 마지막인 것 같아. 이게 마지막이고 이게 중간 여기 이거 요렇게 아니죠? 자 그럼 일단 마지막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지막은 찾기 쉽다고. 퍼즐의 항상 첫과 끝은 맞추기 쉽다고. 자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고 이거는 일단 마지막 아닌 것 같고 얘는 일단은 약간 발단 전개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거는 약간 전개 느낌이고 결말 느낌 나는 거. 얘도 약간 결말 느낌 느낄 수 있죠? 약간 느낄 수 있고 이것도 약간 결말 느낌 느끼려면 느낄 수 있고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느끼려면 억지로 느낄 수 있어. 개 애매해. 결말의 느낌. 혐오와 공포 나를 감쌌죠. 순수함이 마침내 파괴됐어요. 누가 파괴했냐고. 왜? 어째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우리는 관계를 향상할 방법을 늘 제안했죠. 다 따로 놀아! 다 따로 놀아! 니들 그럴 거면 다 흩어져! 드래곤볼이야? 뭐야? 왜 다 따로 놀아? 하나도 안 이어져 너네! 아 짜증나! 어? 7, 8 오른쪽 위 고이라고요? 이렇게? 7, 8 오른쪽 위 고이? 아 저 수능 시뮬레이터인가 이거? 아 이거 외국어 영어 할 때 이런 거 많이 풀었던 것 같은데 그게 더 쉽다. 이게 더 어려워. 일단 1번 있는 그대로 우리 관계 제안은 요구가 되고 분노 안에서 힘을 찾아 고이 간직해온 순수한 파괴. 아 좋아요. 대학원생님 고맙습니다. 좋아요. 고학력자 한번 믿어봅시다. 우리 관계 제안은 요구가 되고 분노 안에서 힘을 찾아 순수한 파괴. 와! 아, 역시! 와! 역시! 석사님은 달라. 와우. 와, 석사님은 달라. 아우, 대학원생님 고맙습니다. 오케이, 잠깐만. 자, 이거 봅시다. 자, 코난의 고해 시간. That is if I, you know, if I did everything right, if I conformed to my love's expectations, maybe then everything would be perfect. I would get my reward for all the shit I've been through. But at the end of the day, it wasn't the words. Oh. It wasn't the actions. It wasn't the hate. It was my hate for myself. 자기 혐오야? Deep down, I welcomed the rage. I embraced it. It confirmed what I thought I knew about myself. That I couldn't.
and be loved. Then the world out there would shred me apart if it wasn't for that relationship. 아, 너무 슬프다. Yeah, I was trapped by the threats. But the real cage was the one I built around myself. It all sounds so ridiculous when I say it out loud, but I think it's the truth. My poor little bird. God, there was something else. It sounds crazy, but you know I couldn't even remember. 새를 죽였나 봐요. I didn't want to remember. I wouldn't even let myself think about it. I just wanted to stay home and make sure I never fucked up again, so that, you know, nothing else that I had the gall to love would get hurt. 근데 이거는 the whole thing, it prevented me from being. But I think I understand now. I know what it is I need to do. With help and my true friends, I can do this. I can do this. I deserve this. I deserve freedom. Oh. Oh. 감동적이다. 아, 마지막 사연. 와, 마지막에. 와, 근데 성우 연기가 너무 소름 돋는다, 진짜. 짱이다.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자기 혐오라기엔 자기의 잘못이 아닌, 그죠? 뭔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결국 마지막에 그걸 깨닫고 그렇지 않고 이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멋있어요. 정리가 잘 안 되네요. 죄송. 아, 자 여기 한번 가볼까? 성물함 이건 뭐지? 근데 너무 시끄러웠어요. 그거 어쩌면은 자기 혐오 때문에 죽인 게 아니라 그냥 시끄러워서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뭐지? 이거 그냥 제작 스태프들 닥터 M 샤크 뭐야? 닥터 G 하이트 닥터 F 피어 토마스 미첼 베일리 클라운 이 자기의 트라우마들 모아놓은 건가? 정말 재미없네. 스파 가볼까? 스파? 나는 공포증 트라우마 있나? 이런 거? 나 김민수 딱밤. 김민수 딱밤에 트라우마 있어요. 그거랑 방송하면서 방구 끼는 거. 오케이. 스파 한번 해보죠. 고고. 아, 얼굴 귀신 공포는 그 대포하면서 근데 많이 나아졌어요. 대포하고 극복했어. 현황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 귀신 근데 제일 무섭긴 해요, 여태까지. 귀신 중에 제일 무섭긴 한데. 아, 이제 사연은 끝인가 보다. 그냥 여기서 이러고 노는 거야? 이게 스파야? 아 이거 몇 개 더 있었으면 좋겠다. 아, 바순 1호님 1000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거 너무 재밌어요. 이 게임 진짜 좀 갓겜이야. 단점은 단점은 별로 없어. 이거 약간 그래픽 조금 더 좋게 해서 다시 나왔으면 좋겠다. 2 나왔으면 좋겠다. 너무 재밌어요. 단점은 그 새. 그 새가 단점이고요. 마지막에 약간 그 은유적인 퍼즐? 그거 좀 단점이긴 해요. 근데 또 너무
쉽게 하면 또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잖아요. 추후 에피 다섯 개 더 추가된대요. 아싸. Try closing your eyes and focusing on slow breaths. 싫은데 나갈 건데. Inhales and exhales. 나갈 건데 네 끌 거. 야, 나 어떻게 나가냐? 여기서 나가게 하면 되나? 업무 종료. 세진정 50%밖에 안 됐네? 나머지 50%는 어떻게 채우는 거지? 나 반밖에 안 한 것 같은데? 더 많은 진료를 보고 싶다. 점프, 그리고 점프가 없어. 점프가 없는 거 좀 크긴 크고요. 여기가 이제 열리는 건가, 나중에? 시야도 나다. 맞아,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에피소드가 몇 개 더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잠깐만, 근데 아까 그거 다시 한번 봐볼까? 있는 그대로 우리 관계. 또 하긴 이거 어떻게든 맞추면 또 말은 맞으니까. 닥터 쇼 제임슨의 방 한번 가볼까? 뭐 없는데? 다른 진료실은 못 들어가네요? 저기 섹터도 다 잠겨있고. 감식이지 지브롤터 또. 못 들어가네. 의사도 힘들겠다. 내가 살려면 사람들이 아파야 되잖아. 그죠? 닥터 정세진. 야, 세진 이거 사진 찍어서 보내줄까? 그럼 좀 뿌듯해할 듯. 트라우마. 언제나 누구나 언제든지 겪을 수 있는 증상입니다. 핸드북은 뭐야? 트라우마. 개요. 아, 여기 이제 약간 진짜 약간 게임 반? 약간 읽 약간 드라마 약간 읽는 이런 게임 뭐라 그러지? 그래픽 노벨이라 그러나?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게임이 진짜 의사가 만들었나 이거? 웹사이트 막 이런 것도 있네. 정신 테이블을 뒤집어서 걱정을 몰아냄으로써 편하게 해주는 뉴로스파. 요거 한번 해보자. 테이블이나 뒤집읍시다 우리. 역시 그나마 좀 게임 같은 게 뭔가 있네. 테이블 뒤집기. 내 트라우마도 알아내는 버전이요? 하긴 아 내가 없는 게 아니라 잊은 걸 수도 있네. 그죠? 나 있는데 근데 방귀 뀌는 거. 그건 트라우마가 아닌가? 공포인가? 와장창! 와장창! 어, 더 세게! 와장창! 와장창! 어, 예! 아, 좋아, 좋아, 좋아.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고! 저리 꺼져! 더러운 퍼즐! 진작 이런거나 만들것이지. 당신들 다 헛수고했어. 진작 테이블이나 뒤집는거 만들려고. 어허? 와 방 많아, 방 많아. 다 비켜! 내가 1등이다. 어 예! 와, 와 개좋아. 와 기분 좋아. 어떡하지? 이런거에 기분 좋음 느끼는 나. 성격 파탄인가요? 호호! 잠깐만! 돈은 주우면 안 되나? 이거는, 이건 주워가고 싶은데.
이거 지금 뭐, 아 돈이 있으니까 정신 집중이 안 되잖아. 아 이건 죽고 싶은데. 아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가 더 받는데? 돈은 버리지 말자 우리. 이거 챙기자. 어? 야 이거 챙기자. 비켜! 이거 만든 사람 애지간히 스트레스 받았나 보다. 바나나는 그렇게 나 바나나 그렇게 엄청 좋아하지도 않아. 그냥 오늘 집에 있어서 먹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다 비켜. 좀 하니까 질리네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좀 현타가 오네요. 약간 무슨 뮤직비디오 찍는 것 같기도 하고. 어? 어? 이런 뮤직비디오 되게 많은데. 맨날 뭐 부수고 때려 부수고 막 흩날리고. 어 깜짝이야. 어 이거 무서운데? 어디서 테이블 뒤집기 트라우마 걸리겠는데? 언제까지 뒤집어야 되죠? 지금 뭐 그만! 테이블 그만! Stop it! Stop it! 뭐야 이거? Stop it! 아 그만해! 그만해! 자 여기까지 합시다. 자, 네버마인드. 아, 아주 근데 진짜 훌륭한 게임이었습니다. 훌륭한 게임. 나머지 50%는 어디서 채우지? 도전 과제를 봐볼까? 내가 뭘 안 한 거지? 11가지 숨겨놨어 또. 와, 거지 같은 게임이고. 어? 재벌은 난 못 주죠? 다 숨겨놓고 나한테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지만 알고 있고. 지버릇 난 못 주죠. 거지 같은 게임. 그럴 줄 알았다 이 녀석아.